소리야. 너네 같은 사람들 상대해야 된다고. 나는 예비군 행진목 있다고 생각해봐. 저희가 어때서요? 근데 그 현재 그것 좀 똑같긴 하네요, 형님. 아니 저희가 어때서요? 누가 봐도 이제 예비군 훈련 와서 훈련 안 받을 사람, 임진목 같은 사람들. 와 진짜 관리하기 존나 빡세. 왜요, 형? 우리 팀 뭐? 아니 우리 팀 약한 팀을 쉬어. 아니 야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오 여기서 산마린? 어? 오 잠깐만 상대 마린 안 찍었어요. 근데 마린이 뛰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 두기 때? 아니 이거 뛰어야죠. 아 근데 산마린은 오반데. 유영진이 맨날 이거 투마리만 뽑던데. 어 근데 커맨드 지웠다. 나이스. 이러면은. 이러면 맨날 투마린이던데. 아니 근데 이거 벌초 찍혔잖아. 아니 산마린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벌초가 뜨거든요 올 때. 벙커? 이거 맨날 이거 용진이 형이 투마린만 뽑았는데. 아 이거 무조건 아니 이거 완성 안 돼. 아 그러니까 이거 완성이 어떻게 돼? 벙커 아무리 8초라지만 이게 아닌데? 아니 이거 씨발 100반 넘게 이런 게임 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나는 거야 얘는? 근데 이거 마린 잡고 SCB 잡으면 그래도 거의 세미 느낌이긴 해요. 근데 마린 잡아야지. 이게 어떻게 세미야? 아니 초반이 맨날 아쉽다니까. 조기석은 아니 이걸 아니 이런 게임을 종족전에서 한 몇천 판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아, 상황이 나오냐고. 아니 근데 기석용은 마린을 왜 안 잡는 거야? 아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어제도 머릿속에 기석용...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 머릿속에. 아니 어제도 기석용 개똥 쌌는데. 정말 근데 어제 제일 똥 싼 건 너 아니야? 어제 몇 패지? 저는 인게임에서는 그래도 덜 쌌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이 형님은 아 초반이 너무 아쉽단 말이야. 아 너무 아쉽다 진짜. 근데 얘는 항상 아쉬워 초반이. 고쳐지지가 않아. 아니 이거 보세요. 자원 차이부터 지금 상대 3패 늘어났는데 우리 지금 아 맨날 신경 쓴다 하면서 신경 쓰질 않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 돼요 저기 레기통 형님. 아니 레기통 형님 회장님으로서 이거는 끝나면 쌍욕 한번 박아줘야 됩니다. 아니, 진짜 너가... 박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유열아 너가 절친인 만큼 싸대기 한대 때려야 돼. 그러면 정신 차릴 수 있어. 아니 이거는 진짜 싸대기 때려야 돼. 싸대기 때리면 정신 차릴 수도 있어 진짜. 아니, 근데, 보세요 형님 이제 그 조기석 별명이 그 월곡도 핵조항이거든요. 아, 저 싸대기 때리다가 얘 핵조목에 걸러갈 수 있기 때문에 형님이 말로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핵조목은 좀 빡센데요. 아 근데 진짜 최적화가 너무 아쉽다. 맨날 불량에 가서 운영 가가지고 어 고생하면서 그러다가 나한테 또 운영 가서 졌어 이 새끼. 잘하는 게 없네. 지금 해드릴게요. 브라운님 슈퍼채팅 5999개 감사합니다. 오, 상대 매니저님 선재님 감사합니다. 브라운님 아 5999원 후원 감사합니다. 5999원 아니, 저렇게도 쓸 수가 있어? 죽을 수 있었는데. 아유 5999원 감사합니다. 네 에드볼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대 벌쳐 온다. 아, 상대는 벌써 마인업까지 했는데 우리는 마인업도 못 찍었는데. 지금 돌아와도 개빡센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마인업도 못 찍었는데 아니다. 수비적으로 하고 있으니. 아니구나. 나 원 참나. 어 원벌초 원벌초. 사랑해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가서 싸우던가 점사로. 아니 지금 안 돼. 그 한 분 되고 우린 아 11마리구나. 어 지금! 아니, 지금! 아 너무 아쉬운데? 앞에 있으면은 무조건 자기가 많거든요 3개 나올 때. 그치 같은 빌드인데 한번 많을 때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 3개 나오면 가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많지가 않아. 3개 나올 때 2개 더 안 나와? 안 돼 가면 안 돼요. 이거 그냥 탱크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러면 라인이 다 잡히거든요. 아 진짜 플레이 너무 아쉽다 기석 형님. 아 마인이 이미 박혀있네. 아씨 아 왜 맨날 기석이는 이런 상황만 나오죠. 맨날 마인 박고 맨날 불리하게 가서 맨날 서운한 거야.
무난하게 가면 진짜 잘하는데 버트를 지금. 벌트로 미는 거 나 본 적이 없어. 아니 초반 아다린 저한테 배워야 돼요 이 형님 진짜. 인정. 그 사이즈 가져가면 안 진다니까 이 형님도. 그치 그치. 아 요즘 저그들 다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다 신경 쓴단 말이야.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다 신경 쓰거든. 그 무뚝뚝하기로 한 김민철도 신경 써요 요새는. 그래 아니 김정우도 신경 쓴다고. 김정우도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잘. 그러니까요. 올라가지 마라 또. 올라가지 마라 또 원래. 오 나이스 나이스 싸우자. 인구수 많습니다. 아니 근데 빈집 그렇지. 어 이거 올라 좀 땡큐 땡. 아 좀 더 좀 더. 어 뭐야 5,999원 원 또.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 아 또 감사합니다. 아, 정말 뛰면 안 돼? 어 제가 한 아 지금 나눴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낚아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저 싸우면 안 돼. 저거 그냥 언제 올라가서 싸워도 되잖아. 아 근데 손에는 무조건 가요. 아 왜 봐 안 버져. 안 버지 이거 양체가 얼마나 이게. 어? 그래 양 차이가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아니 인구수 20 차이야. 아니 그 인구수 차이는 의미 없어요. 상대는 가스 파고 탱크 빌드라서 이미 크게 차이. 아, 우리 애도 많이 쪼였잖아. 아 지금 가면 안 되나? 지금 가서 못 미나? 아 산불들 애매하죠 들어가기가. 아 이거 형님들 그 저희 방 늦게 청계 나온 거 그거는 버스 방지네요. 아 예요. 어제 오케이, 그 최영이가. 아, 상대 삼벌 돌려서 후달려 상대. 어 끝났다 아니, 끝났다 봐, 끝났다. 어 나다. 어 잠깐만. 굿. 아 상대 괜히 삼벌 돌렸다가 게임 끝났죠. 아니 봐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상대 욕심낸 거 아니야? 그치 욕심낸 거지 이거는. 끝났네 게임. 와 야 인구수 두 배 차이야. 아니 현재요. 어? 현재형이 이겨주면 우리 4대0강 나오는데요? 나는 힘들어. 현재형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난 힘들어. 현재형! 아니 현재형 형! 형님 그거예요! 1번 시즌이에요 다음 시즌! 에이스! 의미 없어. 도멘도 떨어진 거 봤잖아 이번 시즌. 루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듭니까 또? 네? 신맵이 마음에 안 들어. 오 마인 너무 좋아요. 오 마왕. 아 지금 패드 말리러 갔나 보네. 패드 말리는 게 도대체 뭐지 그게? 패드 말릴 때 땀 나? 손에 땀 날 때 아니면 이제 비 올 때. 아 비 올 때 이게 축축해져요 패드가? 비 올 때 약간 그 축축해지잖아. 그걸 못 느껴? 아니 난 프로 게이머야? 아니 나 음이온 청패드를 아직도 써가지고. 청패드 원래 그러지 않아? 청패드 안 그런데요? 그럼 너가 분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나 존나 예민해요. 아니 제 얘기 하셨나요? 지금 제 얘기 하셨나요? 아니 듀얼이가 비 올 때 축축한 걸 못 느낀대 패드. 어? 저 비 올 때 축축해가지고 맨날 말리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 느낀대 듀얼이는. 아니 나 존나 예민한데 저는 그런 거 없다고요. 저 음이온 청패드 쓰는데. 아니 레이스 뭐해? 레이스 뭐하냐? 아 잠깐만. 요거 아닌데? 아니 뭐야? 아니 뭐해? 지원아이 꼬라박았네. 아니 우리 인구수만 20 줄었어 방금. 뭐야? 근데 형님 게임은 좋아요? 레이스 뭐해?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니 형아 아니, 레이스 뭐라고? 누가? 씨발놈이야. 상대가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친구가 게임만 하는 형아가 어? 12BJ 아닙니까? 종이서퍼? 진구가 김영빈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해설자예요 형님. 저는 밀리비제이 뿐만 아니라 병행한다고요. 그 해설은 아, 일주일에 한 번 하지 않나? 이 씨발 죽나? 아니 형님 저 게임 보고 말하는 거. 아 너무 서운해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아 그건 그렇지. 아 근데 존나 힘들다 이거. 지금 상품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구도 많은데. 유리한데 이게 역전의 그 여진이 있어요 충분히. 상대가 상품 먹고 똑같이 따라가지고 마임이 지금 변수라서. 아 이게 안 발차?
근데 저쪽 공익 국무요원들이 왜 이렇게 까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는 필승 현역인데? 아 잠깐만. 아니 나 아니 디코 그 편집만고 디코 들어가는데 무슨 뭐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다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 최전방 부드럽더라고. 어디 말하는 거죠? 서울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이. 뭔 소리야? 나는 포천에서 근무했다고 씨와. 최전방 서울이야? 형님 저는 훈련소 진주 갔다 왔다고 진주. 진주는 근데 아래 동네 아니니? 진주는. 예. 최후방이죠. 자랑이야 그게? 아니 레기통 형이. 아 현재 형. 아니 레기통 형 형도 공익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야. 난 현역. 너랑 똑같다고 너랑. 와 현역이에요 형님 상근이잖아요. 전역 중에 현역이라고 적혀 있어. 와 형님 거의 1박 2일 상근이급인데요? 애초에 전역하면 상근이란 게 없어. 현역이야 같은. 뭐 너네 나랑 계급 달라? 똑같잖아. 형님도 2등급 있었나요? 당연히 있지. 와 이병 변현재 존나 어지럽네. 아 저는 개꿀 빨았다 말할 수 있죠. 저는 현역이잖아요 형님들. 네? 나도 현역이라고. 아 형님이 아니, 어떻게 현역이에요 씨. 아니 동현역은 현역 인정할게요. 현역 인정하는데 국제형은 조금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형님은 출퇴근을 하셨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니 형님 현재 형님 왜? 현재 형님 가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4시에 그 사이렌 울려가지고 그 눈뜰러 간 추억 없으시잖아요 형님. 엄마가 해준 밥 먹을 수 있잖아요 형님은. 아니 새벽에 자다가 사이렌 울려서 그 눈뜰러 가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전 새벽에 뭐 집합하면은 밥 끓여서 1분 남았어요. 무슨 소리야. 너네 같은 사람들 상대해야 된다고 나는. 예비군 행진목 있다고 생각해봐. 저희가 어때서요? 근데 그 현재 그거 좀 족같긴 하네요 형님. 아니 저희가 어때서요? 누가 봐도 이제 예비군 훈련 와서 훈련 안 받을 사람, 임진목 같은 사람들. 와 진짜 관리하기 존나 빡세. 아 근데 이거는 아니 임무가 예? 게임이 가도 넘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거의 그냥 숨만 붙여놓고 있다. 인구수가 두 배 차이에 이게 뭐냐 다 뚫려져 있고. 권한이 기덕이 형한테 있어요.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권한. 아니 잘하네 기덕이가. 아니 형님 근데 오늘도 제가 볼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프로리그에서 지금 일단 2대0이에요 그치, 근데 나...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프로리그. 야 수염 안 가면 돼 그래도 확률은 높지만. 아 저희 방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레기토 형님 윤수철한테 2대0 당해가지고 너무 그건 너무 서운한데 다시 들어도. 근데 너네는 뭐 했어? 레기토 형님 너무 서운한데요 형님. 아니 너네는 뭐 했냐고. 어제 그래도 장윤철 두 번 잡고 조일장 때려 잡았잖아. 아니 저는 그래도 그 4픽으로서 그 1픽 조일장 몇 대를 잡았는데 난 임진묵이 마지막에 질 줄은 몰랐어. 아 그건 맞긴 해요. 내가 일부러 양보했거든? 윤수철 때려 잡으라고? 아 치즈 컨트롤이 진짜 그 사람 새끼가 아니던데요 임진묵? 어제 악몽 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그리고 하고 나서 악몽 꿨어요. 아니 진묵이가 그 6개 맵 중에 그 어센션만 뽑지 말라 그랬는데 뽑지 않았나요? 그니까 어제 범인이 그냥 임진묵이야. 그 마지막 대결 못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묵이가 많이 몹쓸 지냈구나 진묵이가. 아니 레기통 형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난 푹푹 평지만 안 주면 된다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언덕 해봤자 그거 하잖아요. 리본 멀티하지. 로봇 멀티 하잖아요. 로봇 리본. 그러니까 죽을 리가 없어 리본 멀티는. 근데 선배들이 그거라고 너무 맞춤 하잖아요. 아니 진묵아 너 시발 변명 아니야 지금 근데? 형들 얘기하는데? 돌았냐 진무가? 아니 이런 건데라. 최근 투프전 승률을 보고 오라고 평지 빼고 진정 없어 나는. 돼지 식돼지 새끼야 나가. 스피드 삼리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왜 안 나가냐 그게? 그럼 CJ 너무 아깝다. 좀 이건 너무 서운 아니야 이거? 네 CJ 진짜 이거 아유. 근데 몽이가 이분 생각을 오래 해서 그래.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진짜로.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아 얘는 그런 사건도 많았단 말이야. 그 우리 팀에 정우용이라는 친구 아니? 혹시?
아 형이 아는데 아니 이군 생활 오래 한 거랑 지식인 거랑 뭔 상관이야? 아 이군 생활 오래 해가지고 그 학계 학계 그 소중함을 느끼고 빨리 지지쯤에는 뒤통수 맞았단 말이야 코치님들 그 이군 사람 이군 애들 아, 아니 CJ는 그럼 내부 랭킹 잘 했어? 아니 내부 랭킹은 2군 따로 1군 따로 그래서 네. 2군에서 거의 1등은 거의 문군이었지 문군이 많이 했죠 우용이가 잘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지질 않으면 그럼 새벽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용이는 1군 1군 좋았습니다 저렇게 지지 않으면 김성현보다 오래 할 것 같은데?